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예, 불법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그가 나타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가 나타나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표적을 또 사도들이 했던 그 표적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죄의 사람, 그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죠, 지금. 죄의 사람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인데, 이 신비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부터 역사하고 있었죠. 그 당시부터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교황은 없었죠. 교황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 카이사와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자리 잡고 이렇게 발동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람의 길이 이미 예비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앞에 7절에 보면 막다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가 그 테니스 경기나 탁구, 무슨 배구 이런 거할때 공이 네트에 걸리죠. 그러면 서브를 하는데 두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걸리면 다시 또 서브를 이렇게 하게 되는 넷, 그러죠. 네트에 걸리면 넷 이런 소리를 심판이 하게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고 있다 그 얘기죠. 넷이란 뜻은 방해하다, 저지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에 그 악한 자는 뭐예요? 죄의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옮겨지기까지는 인류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아직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이 죄의 사람이 불법의 신비가 성취되는 것을 스스로 현재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사람이 불법의 신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듯이 특정한 어떤 교황을 죽이면 그때 이제 위대한 루시퍼가 그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복합적인 짐승으로 묘사되죠, 성경에서. 욥기 40장 15절에 보면 비히못이 나옵니다. 비히못이에요. 그래서 이 복합적인 짐승의 모습은 바로 사자, 표범, 그리고 곰, 그리고 리비아단이 된 날개 달린 그룹. 이런 것의 합성체예요. 합성체이죠. 그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죠. 사탄의 삼위일체. 비히못. 이것은 아들 사탄이에요. 아들 사탄. 즉,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 사탄. 아들 사탄이 있으면 아버지 사탄이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리비아단. 아버지 사탄은 리비아단. 이것은 용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용으로서. 또 거짓 선지자가 있죠. 불결한 영을 가진.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하죠. 아바돈. 그래서 이 불결한 영을 가진 그 영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하 끝없는 깊은 구렁에 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끝없는 깊은 구렁에 있는 이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과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사탄의 혼 그리고 교황이라든지 어떤 한 사람의 그 몸을 이용해서 삼위가 같이 이렇게 포함된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비아단 자체도 시편 104편 26절에는 고래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칭할 뿐만 아니라 용을 가리키는 명칭이죠. 리비아단이. 이사야 27장 1절로 3절에 리비아단을 이제 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용이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탄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죠. 이 사탄이 이제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인 것이죠. 즉 리비아단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 자라고 나옵니다. 이 자, this man, 사람이라고 나오죠. 사람.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사탄의 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올 때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선두주자가 누구였어요? 침례인 요한이었죠. 침례인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태어났죠. 그리고 공생애 하시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선두주자로 나타난 침례인 요한과 같이 이제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뭐예요? 바로 이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이 흠모하는 게 뭐죠? 바로 유대인들의 표적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병 고치고 무슨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이 표적들,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죠. 과거의 유대인들, 즉 사도들의, 성경에 명확하게 사도들의 표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의 표적.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을 상대로 사역했던 그 시대의 한 행동을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행위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런 사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표적들을 이 땅에 와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거죠.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표적을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사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해서 표적이 있어야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9절 봄 17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이 나오는 것은 말이죠. 이 표적은 바로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자, 이런 표적들이 지금 이 마가복음은 사도시대 아닙니까? 이미 이 사도시대에만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대로 행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표적은 사도시대에 이미 끝나버렸죠. 사도바울이. 사도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미 여러 가지 그 자기 제자 디모데의 위장병도 고치지 못하고 트로피모도 이렇게 밀레토에 남겨놓게 되죠. 병원. 자기 자신의 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이 끝날 때쯤에서 이 사도들의 표적은 사라지게 되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조금 일부 나타난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도기적을 제외하고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자, 여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말이죠. 9절부터 여기 20절까지 이거는 일반 개역성경에는 중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해서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필사본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필사본이 완벽하게 성경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한 구절만 있고 어떤 것은 무슨 한 장만 있고 또 어떤 것은 한 권만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필사본이. 이런 게 5,366개나 된다고 얘기죠. 필사본이 현재 발견된 것들이 계략. 5,366개인데 그중에 618개 필사본에는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두 필사본에만 없어. 그게 어디가 없냐면 바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 이것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가로로 쳐가지고 마치 이게 없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 가로가 없잖아요. 중가로가 꺽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가로가 없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제도권 교회 또 은사주의자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들이 이룬다고 성경에서 신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방언도 얘기하고 뭐 병도 고치고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를 닮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 하는 거죠. 거기야 사탄도 병을 고치고 그래서 간혹 마귀가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병을 낫게도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거기 다 넘어가는 거죠. 다 넘어가는 것이. 자,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셔서 2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표적으로의 은사들은 사도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도들. 지금 그러면 표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목사들은 자기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불림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이 사도가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유대인을 상대로 한 그 사역들 이미 끝난 사역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정령 사도들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들을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아, 사도들이 표적이라고 얘기죠. 이렇게. 자, 마지막 사도들이 이제 사도인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죠. 여기 9절에 보면 그 악한 자는 실제로 뭐예요? 속이는 자죠. 속이는 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적그리스도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다. 요한이서 7절에서는 이를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11절에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치 않는 자나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형벌을 받는가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나와 있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요 고의로 속이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속이죠.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드시기도 하는 거야.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 선지자가 예언하도록 만들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멸망으로 가도록 그렇게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고의로 속여서 그들이 저주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만드는 거죠. 은사주의 목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전부 글로 몰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속이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거짓말을 그대로 믿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스겔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에스겔 14장에서 이렇게 이 진리를 얘기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양날이 있죠. 칼인데 양날이 있어요. 그 어느 쪽을 잘못 잡으면 다 비워버린다 그 얘기죠. 다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자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식칼이라든지 무슨 과도, 부엌칼 이런 거는 한쪽만 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한쪽의 위험을 방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너무 예리하다 그 얘기죠. 회칼보다도 더 예리해. 갖다 대면 그냥 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양쪽으로 다 자를 수 있어요. 이쪽도 자르고 이쪽도 자르고. 그래서 호세아 6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배웠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배워버린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배워버렸다. 그죠. 그리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죠. 내 심판들은 발산하는 빛 같도다. 대단히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멸망의 아들은 자신이 뭐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려고 모든 성경들을 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귀도 성경을 잘 알죠. 근데 인용을 항상 보면 약간 잘못 인용해. 이단들이 잘못 인용하는 식으로 똑같이 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표적들로 이를 증명한다 그 얘기죠. 인용하는데 표적들로 증명.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보면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던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 3일 후에 부활한단 말이죠. 이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도 부활. 그래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자, 이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막 움직이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저건 하나님 아니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다 해가지고 전부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났다, 피눈물이 났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실제 나오게도 할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결로 형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게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왜 그런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것 쫓아가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유엔의 멸망과 관련돼서 세 가지 있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엔이 전부 멸망하게 되죠. 첫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또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엔이 멸망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가 뭐죠? 진리?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얘기죠. 또 진리는 성경에서 뭐예요? 성경도 진리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고 전부 진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매일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같이 일반 죄도권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말이죠. 성경 공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 성경 공부하죠. 또 구역 예배 때 성경 공부하죠. 또 별도로 성경 공부 한 주에 모여서 하죠. 또 이단들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말이죠. 과정을 놓고서 막 집중적으로 교육시키죠. 그 매일 배워, 성경을. 그런데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왜냐? 그들이 진리를 안 믿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경이 틀리다 하면은 비교해 봐야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아니,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믿는 거지. 아니야, 그건 나 틀리고 이건 이렇다고. 따져보질 않는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죠. 고집.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 인간은. 자, 그래서 이렇게 유엔도 바로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 화평은 유엔이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멸망하는 이유, 그들이 뭐예요? 불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 나오잖아요, 본문에. 불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한다. 불의를. 누구예요?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타 종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데 그걸 진리라고 붙잡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던져버려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공부를 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이 어떤 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던지고 바른 진리의 믿음을 받아들인 거고요. 이 진리를 사랑한 사람들이.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고집피고 그게 아니라고 조상 때부터 믿었다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다 처단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이걸 우습게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습게 알아버린다고 했죠. 우습게 알아버리는 것이. 멸망의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왕의 대로를 따라서 시내산과 에돔과 파란을 거쳐서 이제 돌격해서 쫙 내려오시는 것이죠. 전쟁이니까 돌격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칼이 나올 것이에요. 칼이 나오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건넜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던 요단강, 베다바라 근처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올리브산을 가로질러 동문 쪽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로 가실 때이 동문을 통과해서 나가셨죠. 마지막으로 나가셨어요. 동문을 통과해서. 이제 다시 동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수만 마리가 넘는 그 말을 준비하셔가지고 말갑굽으로 모슬렘들의 그 묘지 안에 있는 시체들을 다 밟아버리고 면서 이렇게 돌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그 엘리사가 있는데 그
청년 종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다시 엘리사가 보라고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주의 천사, 그 천사들이 쫙 말을 타고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수많은 그 말들, 신말을 타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다 죄인들을 짓밟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은 말이죠. 그 칼은 불을 내뿜는 거예요. 여러분, 이 SF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만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칼에서 막 불이 나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잔인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은 성경에서 이 만화가들이 말이죠. 전부 이렇게 만화하고 작가들이 꾸며서 만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 철로 된 말이 철도선을 따라 쫙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큰 화염방사기가 말이죠. 그 로켓과 같은 식으로 불이 팍팍 좌우측으로 막 공중으로 사방으로 불이 나간다가 이제. 그래서 그 불이 멀리까지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주변이. 그리고 밑에는 말이죠. 이런 무슨 칼쿠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다 갈아 쐬고 사람이고 뭐고 다 갈아버리는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막 돌진해 나가는데 그 위용이 대단하죠. 그 전부 겁에 질려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것이에요, 인간은.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산산조각을 내서 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틀리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틀리다.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런 사람 같지 않다. 너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셔서, 이거 저 칼빈이에게는 그 선택이 아니에요. 자, 그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소.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심판 안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즉,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딱 비교해서 분류해 놓는 거예요. 비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이 공부하고 진짜 안다면 이런 비교된 것들을 보고,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 백날 공부해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갖다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이건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하니까 너무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구원도 안 받은 데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가르치니까. 그 어렵게 가르쳐야 유식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왜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이렇게 권한을 많이 가질까요?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 돈도 많이 뭐 1년에 수십억씩 벌고 왜 이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 모르는 거야, 이 법에 대해서. 자기들만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공부하면 그거 알아. 그런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거 갖고 아주 어렵게 법률 용어를 만들어서 더 어렵게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공부를 안 하고 자기들만 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권 교회 그 신학자들, 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서, 야, 저 사람은 어려운 거 많이 알아, 이렇게 만들어버리,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쓰레기만 다 이렇게 듣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만 듣기 때문에 거듭나기 어렵고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여기 보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한 것은 뭐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느 시점이란 얘기죠. 어느 시점. 그래서 택함 받은 것은 두 가지 조건인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순종하고 그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것이지 그냥 아무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택한 그런 택함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처음이라는 얘기는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무엇을 처음 전달받을 때 이런 걸 요한이서 6절에는 처음 받았다고 하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이라고 처음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빌립보서 4장에서는 빌립보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를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자, 14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 이건 전한 복음은 이제 구원의 복음도 있지만 또 나의 복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한 진리의 그러한 지식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구원 이후 그분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것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 받은 것은 앞으로 진짜 무한한 영광 그 영광은 말이죠. 끝나는 게 아니야 한순간에 영원히 받을 영광이다 그 얘기죠. 누구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미워하는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말이죠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함으로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 교회 전통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그러한 전통들이 아니라 교회 바른 교회에서 지키는 전통 수요기도에도 성경이 없지만 우리가 전통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위로가 영원해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아, 로마 카톨릭이 하는 전통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연옥, 수녀들, 면제부, 묵주, 촛불, 십자가, 모양, 뭐 림보, 뭐 화채설, 유아세례, 성직자, 칼라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독신생활, 추기경, 교황, 대주교 너무나 많아요. 뭐 참회, 화요일, 제수요일, 부활절, 크리스마스, 교황, 사절단, 구일의 기도, 뭐 수사, 삭발 이런 거 이외에도 모든 것이 비성경적이에요. 이런 것은 뭐예요? 불의의 전통이에요. 불의의 전통. 잘못된 전통인 것이죠. 교회 전통은 바로 또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 전통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일을 하라고 얘기죠.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르면서 게으르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주님께서 주님 위로를 받고 복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그 상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속에서 저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하였고 또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현재와 같이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정말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불의를 또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대하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